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현상의 그 여파가 계속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어제였네요. 아산 공장하고 미국의 엘라베마 공장 잇따라 가동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유재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금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어떤 기술력 이런 것보다 반도체 구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정말 처음 보는 현상이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기업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앞서 저희 본대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미국 엘라바마주 공장과 국내 아산 공장의 생산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엘라베마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조립 라인을 14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4일입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제 생산을 중단을 하고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재중단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어떤 반도체 품귀 때문이라기보다는 정기 점검으로도 이런 계획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생산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뭐 판매라든가 이런 데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가동을 중단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반도체 칩 수급난 그렇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아산 공장이 내일 하루 휴업을 하게 되는데요. 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계속해서 뭐 이틀씩, 3일씩 휴업을 하면서 총 7일간의 휴업을 했는데 이제 내일 또 하루가 추가가 되는 건데요. 이 아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쏘나타와 그랜저 생산 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정도 휴업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하루 휴업으로 약 1,100여 대 규모의 생산 차질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늘어날수록 그만큼 좀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산 공장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생산 전환을 위해서 하반기에 총 6주간 휴업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로자들이라든가 실적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부정적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아침 보니까 우리 김정 기자가 단독 보도를 또 했던데요.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가 또 차량 출고가 지연되니까 사과문을 이제 발송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권효코 부사장 명의로 이 신차 인도를 좀 대기하고 있는 고객들한테 어떤 사과문의 문자가 발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인도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데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 이 기다림의 시간이 더큰 만족이 될수 있도록 완벽한 차량 품질과 인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좀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그 신차 혹시 대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제 성격이 그냥 바로 기다림 살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재작년에 차를 사면서 제가 한한달 정도를 기다린 적이 있어요. 워낙에 인기 모델을 좀 사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동차 신차를 구매할 땐 내가 차는 차를 두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차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뭐 4개월, 6개월, 7개월 기다린다는 건 사실 말이 쉽지. 저는 한달 기다리면서도 야, 무슨 자동차를 내가 바로 인도 받는 게 이렇게까지. 아니라 한 달을 기다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대기 고객들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를 달래기 위한 조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특히 또 눈에 띄는 건이 대기 기간이 길어진 고객들한테는 스타벅스도 쿠폰을 지급을 별다방. 했대요. 그래서 이게 아메리카노 두 잔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대기 기간이라던가 뭐 아무래도 차종에 따라서 일부 고객에게만 지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종우 기자의 기사에 보니까 댓글에 나는 못 받았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 하면서 오히려 그게 더좀 부정적인 그러니까요. 결과를 낳는 것 같아서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그러니까요. 좀더 결과를 봐야 될것 같고 다만 그러한 뭐 어떤 기업 측에서 그런 고객들의 이렇게 마음을 전했다라는 거는 저희가 좀 높이 평가할 맞습니다. 만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과 문자를 발송한 이후에는요, 얘기했듯이 지금 주력 차종의 출고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탓인데, 지금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이 4개월, 가솔린이 5개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뭐 7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가니까 아마 그 마음, 불만을 좀 달래주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차량이 문제가 있어서 차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내가 원하는 차를 갖기 위해서는 그냥 기다리시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어떤 작은 제스처는 취했네요.
자, 그런데 지금 현대차가 이런 지금 상황들을 타개해보고자 좀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DB하이텍하고 키파운드리랑 반도체 국산을 추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현대차그룹이 국산화, 반도체 국산화에 시동을 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앞서 유재희 기자가 언급을 해줬지만 이렇게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특히 차질이 일면서 생산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장기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이 완성차 업체가 차량용 반도체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아예 이제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그러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정부 주도하에 마련이 됐던 미래차 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를 통해서 필요한 반도체 현황 파악을 위한 리스트를 전달한 것으로 일단 알려졌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현대차그룹 내부적으로는 작년에 현대모비스가 현대오토론의 반도체 사업 부문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과 국산화의 속도를 낸다라는 시그널이 이미 시장에 포착이 됐었고요. 또 한 가지 앵커가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보도됐던 내용이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담당 실무진이 최근 DB하이텍 등 이 파운드리 업계, 그러니까 수탁해서 생산하는 업체죠. 네. 이런 업체들과 공동 개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한 가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칩 같은 최근 완성차의 탑재가 수십 개가 탑재되는 이런 범용 반도체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업계에서는 이 반도체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될지 그리고 또 생산 비용 같은 것을 협의하는 초기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현대모비스 측에서는 부인하고 나섰다까지가 전해진 내용입니다. 네. 사실 소비자들이 또 이게 너무 오래되면 또 수입차로 눈이 또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동안 그 시장에서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최근에 조금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또 반도체 차량용 소부장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좀 시장에서 혹시 하락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함께 네, 앞으로는 그렇죠. 어떻게 또 전망하고 있는지 전문가들 얘기 좀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생산을 못하게 되면 판매를 할 수가 없고 네. 그만큼 또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자동차 생산이 어느 정도의 추이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이번 달 들어서 이 국내 자동차 생산 추이를 좀 살펴보니까 지난달이죠. 국내 자동차 생산이 25만 6,272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10%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늘었지만 지난해 8월에 23만 대 정도 기록한 이후에는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 4월 들어서 이런 세계적인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두 달 연속 30만 대를 넘어섰는데 최근에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진 여파에 지난달 20만 대로 다시 한번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반도체 부족에 대한 피해가 지속이 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하반기에 어떨지를 살펴보니 전문가들은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김민선 키움증권연구원은 하반기 이후에 완성차 업체의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문영 삼성증권연구원도 자동차 수요가 미국 그리고 유럽 이어서 기타 신흥시장 순으로 가파른 회복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여기에 지난해 작년 이 국내 완성차 양사의 이 턴어라운드를 주도를 했던 것이 미국과 인도 쪽 판매였는데 이 판매 호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업체들 주가 전망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일단 업체별로 전망을 해봤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5의 출고가 이제 본격화되죠. 여기에 미국 쪽의 신차 출시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상승률이 한 30% 정도 봤습니다.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 31만 5,200원 선으로 전망이 됐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에서 텃빛주로 또 제시가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분기별 생산과 이 판매 증가가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평균 주가 11만 4,400원 선 봤고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2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전망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